여러분, 오늘은 나이살 빼는 10분 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물상이라는 프로에서 소개했던 것인데요. 10분 만에 만들 수 있어서 10분 된장이라 하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나름 전통장 맛을 느낄 수 있는 된장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데 맛도 훌륭하고요. 무엇보다도 방부제나 인공첨가제들이 안 들어가니까 건강한 된장인 것 같습니다. 찌개나 국, 된장무침 다용도로 조리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국장을 드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청국장을 만들어서 말려서 우리 집 방앗간으로 가루를 만들었답니다. 청국장 만드는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이 다 살아있는 청국장 250g을 준비해 주세요. 멸치 액젓 500g을 넣어 주세요. 여러분, 까나리 액젓은 향이 강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간장을 넣어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맛있는 국간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액젓을 사용하는데요. 맛있는 국간장이 있으시면 국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잘 반죽해 주시면 되는데요. 점점 된장같이 보이죠? 곰팡이 안 피게 보관상의 이유로 소주 한 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상에서는 조청을 넣던데요. 저는 장 건강에 좋은 플락토 올리고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고루 잘 반죽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전통장이랑 다를 바 없죠. 일단 제가 한 일주일만 숙성시켜가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추 된장국을 끓일 건데요. 찬물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배추를 넣어주세요. 10분 된장 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멸치가루도 두 큰술 넣어주세요. 송송 썬 파와 청양고추 한 개도 넣어주세요.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이제 다시마는 건져내 주세요. 배추 된장국 완성입니다. 이건 된장국 완성됐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야, 사 먹는 된장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청국장이니까 건강에도 좋을 거고, 일단은 방부제나 인공첨가제 같은 게 안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만드는 거 보셨다시피. 우와, 예상외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배추국, 배추만 넣고 끓였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10분 된장은 진짜로 안 만들어 드시면요.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